이제 2단계 포토샵 작업으로 로고와 검색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New를 선택한 후 New 대화 상자에서 너비를 800, 높이를 62, 해상도를 72, RGB 컬러 모드, 백그라운드 콘텐츠는 화이트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Ctrl과 R을 눌러 눈금자를 보이게 하고 픽셀 단위로 설정합니다. 윈도우 인포를 클릭하여 인포 팔레트를 화면에 표시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플러스를 눌러 화면을 확대합니다. 세로 30픽셀, 가로 150픽셀 지점, 530픽셀 지점, 740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의 전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샵 F8, F8, F8로 설정한 후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의 전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검정색으로 설정한 후 툴박스의 원형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원형 선택 영역을 그린 후 위치를 조절하고 Edit 스트로크를 선택합니다. 위스는 2픽셀, 색상은 검정색, 로케이션은 센터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의 브러쉬 툴을 선택한 후 옵션 바에서 브러쉬 크기를 3픽셀, 하드니스는 100%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원의 한 부분을 클릭한 후 쉬프트를 누른 채 대각선 위치를 클릭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의 사각 선택 툴을 선택합니다. 도큐멘트를 이동한 후 다음과 같은 위치에 사각 선택 영역을 만듭니다. 전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샵 F1, F1, F1. 배경색을 클릭하여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그라데이션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Background로 클릭한 후 선택 영역 밑에서부터 위로 드래그하여 그라데이션을 채웁니다.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사각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창을 열고 스트로크를 누릅니다. 사이즈는 1픽셀, 포지션은 인사이드, 색상은 샵 A4, A4, A4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한 후 캐릭터 패널을 엽니다. 폰트는 더듬, 사이즈는 13, 색상은 샵 636363. 볼드체를 활성화한 후 검색을 입력합니다. 원고와 비교하여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한 후 도큐멘트에 홈, 사이트맵, 컨택트 어스를 입력합니다. 캐릭터 팔레트를 열어 폰트는 에어리얼, 사이즈는 11, 볼드체를 해제합니다. 원고와 비교하여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전경색을 샵 C1, C1, C1로 설정합니다. 툴박스의 사각형 툴을 선택한 후 다음과 같이 칸막이를 그리고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화면을 축소한 후 파일 Place를 선택하여 일러스트로 제작한 logo.ai 파일을 불러옵니다. 원고와 비교하여 크기와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단축키 Ctrl과 Shift, Alt를 눌러서 합칩니다. 사각 선택 툴로 가이드라인을 따라 로고 부분을 선택한 다음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단축키 Ctrl과 N을 누르고 OK 버튼을 눌러 새 창이 나타나면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한 후 파일 형식을 JPG로 설정하고 세이브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이브 옵티마이즈 해제에서
파일 이름을 로고로 하고 파일 형식을 이미지 only JPG로 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창을 닫고 다시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갑니다. 상단 배경 영역을 가이드라인을 따라 선택한 다음 복사하여 새 창에 붙여넣습니다.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한 후 파일 이름을 탑 언더바 BG로 저장합니다. 창을 닫고 다시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갑니다. 하단 영역을 가이드라인을 따라 선택한 다음 복사하여 새 창에 붙여넣습니다.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한 후 파일 이름을 탑 언더바 글래스로 저장합니다. 창을 닫고 다시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갑니다. 오른쪽 하단 영역을 가이드라인을 따라 선택한 다음 복사하여 새 창에 붙여넣습니다.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한 후 파일 이름을 탑 언더바 서치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플래시 배경 이미지를 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New를 선택한 후 New 대화 상자에서 너비는 800, 높이는 115픽셀, 해상도는 72, RGB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윈도우 인포를 클릭하여 인포 팔레트를 화면에 표시한 후 세로 10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의 정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잡 75 D9 F9로 설정한 후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툴박스의 정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사각 선택 툴로 윗부분을 선택한 후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을 채우고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레이어를 추가한 후 툴박스의 다각형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필 픽셀 사이드는 3으로 설정합니다. 툴박스의 정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75 D9 F9로 설정합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이동하여 왼쪽 상단에 삼각형을 그립니다. 그 다음 선택 툴을 클릭하고 방향키로 위치를 이동한 후 Alt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삼각형을 복사합니다. 이렇게 삼각형을 여러 개 복사하여 다음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복사된 모든 삼각형 레이어를 선택한 후 단축키 Ctrl과 E를 눌러 하나의 레이어로 합칩니다. 합친 레이어의 이미지를 Ctrl을 누른 상태로 클릭하여 영역을 선택합니다. 아래 흰색 사각 영역의 레이어를 클릭한 후 딜리트를 눌러 삼각형 영역을 삭제합니다. 그 다음 위쪽 삼각형 레이어는 휴지통으로 드래그하여 삭제하고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화면을 축소한 후 파일 오픈을 클릭하여 이미지 2.png 파일을 불러옵니다. 사각 선택 툴로 컴퓨터를 선택한 후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다시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간 후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크기를 줄이고 원고와 비교하면서 위치를 조절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하고 캐릭터 팔레트를 엽니다. 폰트는 더듬, 사이즈는 19,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볼드체와 Anti-Aliasing이 None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컴퓨터 온라인 쇼핑몰을 입력합니다. 문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디스턴트는 0,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5로 설정한 다음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문자 툴을 클릭합니다. 입력할 곳을 클릭하고 캐릭터 팔레트에서 폰트는 더듬, 사이즈는 12로 설정한 후 도큐멘트에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전문 쇼핑몰을 입력합니다. 원고와 비교하여 글자 사이의 간격과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다시 문자 툴을 클릭합니다. 입력할 곳을 클릭하고 캐릭터 팔레트에서 폰트는 에어리얼, 사이즈는 44.44, 색상은 샵 C3F8 0C로 설정한 후 도큐멘트에 컴퓨터를 입력합니다. 원고와 비교하여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문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드롭 섀도우를 선택하고 디스턴트는 0,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5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오픈을 클릭하여 이미지 3 PNG 파일이 엽니다. 사각 선택 툴로 프린터를 선택한 후 이미지를 복사합니다. 다시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가서 이미지를 붙여넣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를 줄이고 원고와 비교하여 위치를 조절합니다. 툴박스의 마술봉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톨러렌스를 5로 설정합니다. 흰색 배경을 클릭하여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그리고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눈을 잠시 꺼둡니다. 컴퓨터 문자 레이어를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복사하고 원래 레이어는 잠시 꺼둡니다. 문자 툴을 클릭하고 도큐먼트에서 프린터로 바꿔 입력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잠시 레이어 눈을 끄고 컴퓨터 문자 레이어는 다시 켭니다. 컴퓨터 이미지가 들어있는 레이어를 선택한 후 사각 선택 툴로 모니터의 검정 테두리를 제외한 안쪽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선택 영역을 복사합니다. 다시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를 키우고 다음과 같이 위치를 이동합니다. 그 다음 레이어의 위치를 위쪽 흰색 배경 아래로 이동합니다. Add 레이어 마스크를 클릭합니다. 전경색을 검정색,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툴박스의 그라디언트 툴을 선택합니다. 옵션 바에서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퍼런트로 설정한 뒤 도큐멘트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툴박스의 사용자 도용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화살표 모양을 찾아 클릭합니다.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화살표를 그리고 원고를 참조하면서 위치를 맞춥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레이어를 복제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여 플립 호리젠탈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뒤집고 원고와 같이 위치를 이동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만든 후 툴박스의 원형 툴을 클릭합니다. 화면을 확대하고 이동한 후 원형 툴로 다음과 같이 원을 그립니다. 선택 툴을 클릭한 후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원을 복사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한 후 툴박스의 둥근 사각형 툴을 클릭하고 전경색을 샵 C3F8 0C로 설정합니다. 도큐멘트를 드래그하여 둥근 사각형을 그립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원 레이어를 선택하고 도큐멘트에서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플래시에서 배경으로 사용된 이미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컴퓨터 이미지 레이어와 컴퓨터 문자 레이어의 눈을 꺼둡니다.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한 후 JPG 설정을 확인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Optimize As에서 파일 이름을 FLA_BG로 저장합니다. 배경이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파일 U를 선택한 후 New 대화 상자에서 너비는 210, 높이는 110픽셀, 해상도는 72, RGB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메인 작업창으로 돌아갑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모든 레이어의 눈을 켭니다. 컨트롤을 누른 채 컴퓨터 이미지와 문자 레이어, 프린터 이미지와 문자 레이어를 선택한 후 새 창으로 드래그합니다. 외곽을 클릭하여 레이어의 선택을 해제한 후
이미지와 문자들을 가운데로 이동합니다. 이동이 끝나면 백그라운드 및 모든 레이어의 눈을 끕니다. 컴퓨터 이미지 레이어의 눈만 켜고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합니다. 파일 형식을 PNG-24로 설정하고 파일 이름을 FLA_COM_IMG로 저장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프린터 이미지 레이어는 FLA FreeIMG로, 컴퓨터 문자 레이어는 FLA COM TYPE로, 프린터 문자 레이어는 FLA FreeTYPE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New를 선택한 후 New 대화 상자에서 너비는 800, 높이는 64픽셀, 해상도는 72, RGB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윈도우 인포를 클릭하여 인포 팔레트를 화면에 표시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플러스를 눌러 화면을 확대합니다. 세로 5픽셀 지점, 30픽셀 지점, 가로 180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한 후 툴박스의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라 위쪽 부분을 선택합니다. 정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샵 4DBFD9로 설정한 후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정경색을 채우고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레이어를 추가한 후 가이드라인을 따라 중간 부분을 선택합니다. 정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샵 3C4452로 설정한 후 색을 채우고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다시 레이어를 추가한 후 가이드라인을 따라 아랫부분을 선택합니다. 정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샵 5918D3으로 설정한 후 색을 채우고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를 추가하여 이 영역의 색상은 샵 575226A로, 다음 영역은 샵 56ABD4, 다음 영역은 샵 5684C2로 설정합니다. 문자가 입력될 곳을 확대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하고 캐릭터 팔레트를 엽니다. 폰트는 더듬, 사이즈는 12,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한 후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입력하고 위치를 적절히 이동합니다. 사각형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Shape Layer를 활성화한 후 나눔선을 만듭니다. 화면을 이동한 후 문자 툴을 클릭하고 문자가 입력될 곳을 클릭합니다. 폰트는 굴림, 사이즈는 12, 볼드체로 활성화한 후 완제품, 주변장치, 컴퓨터 부품, 네트워크, 게시판을 입력하고 위치와 글자 간격을 적절히 조절합니다. 사각형 툴을 클릭하고 정경색을 샵 535C6C로 설정한 후 화면을 확대하여 나눔선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나눔선을 Al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복사합니다. 툴박스의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한 후 옵션 바에서 Radius를 5픽셀로 설정하고 색상 샵 4DBFD9로 설정합니다. 메뉴 글자가 덮어지도록 사각형을 그린 다음 레이어를 문자 레이어 밑에 둡니다. 나머지 메뉴 문자에도 사각형을 그립니다. 정경색을 샵 0060A5로 설정한 후 툴박스의 사각형 툴을 선택하여 사각형을 그립니다. 다각형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사이드를 3으로 입력합니다. 화면을 확대하여 삼각형을 그립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와 모양을 조절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하여 합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여 오퍼시티는 50%, 앵글은 180, 디스턴트는 2,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하고 캐릭터 팔레트를 열어 폰트는 도둠, 사이즈는 16.73, 간격은 마이너스 25,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하여 완제품을 입력하고 위치를 적절히 이동합니다. 다시 문자 툴을 클릭하여 브랜드 PC를 입력하고 크기와 위치를 적절히 조절합니다. 사각형 툴을 이용하여 나눔선을 만듭니다. 다시 사각형 툴을 클릭하고 전경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화면을 이동하여 다음과 같은 위치에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쉬프트 알트를 눌러 합칩니다. 합친 레이어를 가장 위쪽으로 이동합니다. 사각 선택 툴로 원고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상단을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단축키 컨트롤과 N을 눌러 새 창을 열고 OK 버튼을 클릭한 다음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합니다.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한 후 JPG로 설정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Optimize 예제에서 파일 이름을 메뉴 언더바 탑으로 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음 영역의 파일 이름을 메뉴 언더바 로그, 다음 영역은 메뉴 언더바 바로 저장합니다. 자르기 툴을 클릭하고 선택 영역을 해제한 후 원고와 같이 가이드라인을 따라 메뉴 영역만 잘라냅니다. 그 다음 전체가 합쳐진 레이어를 삭제합니다. 롤 오버용 하늘색 박스 레이어의 눈을 모두 끈 후 툴박스의 분할 영역 툴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각 영역을 자릅니다.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한 후 드래그하여 전체를 선택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Optimize 예제에서 파일 이름을 메뉴 1로 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하늘색 박스 레이어의 눈을 켠 후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한 후 드래그하여 전체를 선택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한 후 파일 이름을 메뉴 2로 하여 저장합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U를 선택한 후 New 대화 상자에서 너비는 800, 높이는 357픽셀, 해상도는 72, RGB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윈도우 인포를 클릭하여 인포 팔레트를 화면에 표시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플러스 버튼을 눌러 화면을 확대합니다. 가로 180픽셀 지점, 420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한 후 도큐멘터를 클릭하여 베어본, 워크스테이션, 서버, 그래픽용, 가정용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끝나면 캐릭터 팔레트를 열고 폰트는 도둠, 사이즈는 14, 줄 간격은 28, 색상은 샵 424040으로 설정한 후 위치를 적절히 이동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전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샵 4D4D4D로 설정합니다. 툴박스의 브러쉬 툴을 선택한 후 브러쉬 옵션을 열어 브러쉬 팁 쉐입을 클릭하고 디아메터를 1, 스페이싱을 595로 설정합니다. 도큐멘트에서 쉬프트를 누른 채 마우스를 드래그하여 나눔선을 그립니다. 선택 툴을 클릭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레이어를 복사하고 방향키로 다음과 같이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눔선을 복사하여 배치합니다. 툴박스의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하고 다음과 같이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라덴트 툴을 클릭하고 전경색을 샵 BABABA로 설정한 후 툴박스의 옵션 바에서 Foreground to Transparent로 설정합니다. 사선 방향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한 후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파일 Open을 선택하고 이미지 1PNG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미지 모두 RGB 컬러를 클릭하여 일반 모드로 바꿔줍니다. 이미지를 작업창으로 드래그하여 옮긴 후 원고와 비교하여 적당한 크기로 줄이고 다음과 같이 위치시킵니다. 툴박스의 사각형 툴을 클릭한 후 옵션 바에서 스타일을 설정하고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사각형을 그립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한 후 Alt를 누른 채 레이어 사이를 클릭하여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합니다. 색상을 샵 427D D6으로 설정하고 툴박스의 다각형 올가미 툴을 선택합니다. 다음과 같이 삼각형을 그린 후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전경색을 채우고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레이어를 더블클릭하고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여 디스턴트는 0,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3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툴박스에 사용자 도용 툴을 클릭한 후 옵션 바에서 쉐입 레이어를 활성화하고 그림과 같은 화살표 모양을 찾아 선택합니다. 스타일을 해제하고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한 후 화면을 확대하여 화살표를 그려줍니다. 툴박스의 문자 툴을 클릭하고 문자가 입력될 곳을 클릭한 후 캐릭터 팔레트에서 폰트는 더듬, 사이즈는 14, 볼드체를 활성화하고 색상은 샵 0F44A6으로 설정합니다. 도큐멘트에 제품 상세 정보를 입력하고 위치를 적절히 이동합니다. 툴박스의 라인 툴을 클릭한 후 옵션 바에서 웨이트를 1픽셀로 입력하고 전경색을 샵 94994로 설정합니다. 다음과 같은 위치에 세로로 라인을 그려줍니다. 툴박스의 자르기 툴을 클릭하여 이미지를 자릅니다.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한 후 JPG 설정을 확인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Save Optimize Edge에서 파일 이름을 메인으로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하단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파일 U를 선택한 후 New 대화 상자에서 너비는 800, 높이는 64픽셀, 해상도는 72, RGB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윈도우 인포를 클릭하여 인포 팔레트를 화면에 표시한 후 화면을 확대합니다. 세로 3픽셀 지점, 가로 180픽셀 지점에 가이드라인을 표시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를 추가한 후 툴박스의 사각 선택 툴을 클릭하고 가이드라인을 따라 상단 영역을 선택합니다. 전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샵 383B43으로 설정한 후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전경색을 지우고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레이어를 추가하여 이 영역의 색상은 샵 262626으로 다음 영역은 샵 F8F8F8로 설정합니다. 파일 Place를 선택하여 logo.ai 파일을 불러옵니다. 원고와 비교하면서 크기와 위치를 조절합니다. 로고 레이어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여 Rasterize 레이어를 클릭합니다. 메뉴에서 이미지 Adjustment Desaturate를 선택하여 흑백 모드로 전환합니다. 분할 툴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 Slice from Guide를 클릭합니다. 파일 Save for Web을 선택한 후 JPG 설정을 확인하고 Save 버튼을 클릭합니다. 파일 이름은 Bottom으로 하여 저장합니다.